아 여러분들 이제 벌써 축구삼 2화입니다. 아 여기는 지금 왕십리역이고요. 오늘 나오실 분은 저희 교회 제가 또 좋아하는 형이자 배울 점이 많은 형이라서 제가 초청을 했기 때문에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분과 함께 즐거운 신앙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웃기네. 왜서 웃기시네요? 뭐요?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아 네 반갑습니다. 부시 한번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물개 그림 그려져 있는 커피 회사에서 로스팅을 하고 있는 박신웅이라고 합니다. 제가 왜 이 영상을 찍게 됐냐면 일단 뭐 각 분야에 있으신 크리스천들 되게 많아요. 형님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커피 쪽에서 일을 하고 계신데 그분들이 어떻게 크리스천으로서 세상을 살아가고 계신지 그리고 어떻게 이 비전을 갖게 되었는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냥 간단한 토크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시는 커피를 원래 그 생두 상태에서 먹을 수 있는 원두 상태로 가공을 하는 커피 로스팅, 커피 뽑는다고 하죠. 커피 로스팅을 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아 생두라는 게 있어요? 네. 제 입술은 앵두. 큰 기계에다가 이제 커피를 넣고 열을 가해서 이제 그거를 가공을 하죠. 로스팅을. 아. 커피를 뽑고 그 커피를 이제 평가도 하고 그 커피를 이제 또 납품도 하고 그런 일을 회사에서 직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하시는 일정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죠? 보통 뭐 주말에 나가야 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나요? 이제 바리스타 분들은 보통 이제 스케줄 근무를 해서 좀 규칙적이지는 않고 근데 저는 이제 평일에 업무를 주로 하다 보니까 월화수목금 평일 근무를 하고 있죠. 일반 회사원들처럼 똑같이. 근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교회가 왕십리 쪽에 있잖아요. 집이 파주 쪽이시잖아요. 지금 인천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회사가 파주. 아 회사가 파주? 집이 인천이고 이제 왕십리로 왔다 갔다 할 텐데 뭐 그 거리는 신앙생활할 때 어떤? 예전에는 멀어서 이제 서울로 안 오려고 했는데 일단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그런 순간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런 순간들이 모여서 이제 교회를 정하는 결정적인 순간들이 되었고 그렇게 해서 지금 다니고 있지만 이제 멀다고 느껴지진 않아요. 근데 한 번씩 멀다고 느껴지긴 하는데. 언제요? 거의 매주? 로스팅을 하시게 된 그 비전을 꿈꾸게 된 계기가 혹시 있어요? 혹시? 아까도 말했듯이 이제 삶에서 그런 모먼트들이 있어요. 삶에 이렇게 방향이 바뀌는 모먼트들이 있는데 원래 저는 이제 경영을 전공해서 미국에서 이제 인턴을 하게 됐고 그리고 인턴을 하게 되면서 거기서 커피의 매력을 느껴서 커피를 시작하게 됐는데 이제 이 커피를 원래는 저는 그걸 왜 돈 주고 사 먹냐 커피를 그 쓴 거를 저도 그 마음인데 네. 그거를 왜 돈 주고 사먹냐라는 마인드였는데 정말 그 친척분께서 한번 내려주신 커피를 맛보고 이 커피에 대한 이제 눈이 딱 띄어졌고 그러면 그 친척분을 여기 모시고 했었어야 돼. 왜? 아, 그리고 나서 이제 미국 인턴을 갔는데 이제 커피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생긴 상태로 미국을 갔고 근데 그 당시 미국을 갈 때 제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저를 향한 그거를 갖고 이제 미국을 나갔고 이제 제가 뉴욕 근처에 있어서 뉴욕에 되게 멋있는 카페들이 많아요. 그래서 커피가 되게 대중적이고 일반적이에요. 그 커피 씬에서 이제 커피를 경험하면서 이 커피가 되게 멋있다라는 것도 느끼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커피 한 잔이 주는 사람들에게 주는 그런 기쁨 그런 좋은 영향력이 있는 것 같아서 아 나도 저렇게 커피를 파는 사람으로서 사람들에게 좀 에너지나 활력소가 되고 싶다라는 게 있어서 커피를 이제 시작하게 됐어요. 제가 커피에 대한 인식이 바뀌게 된 계기가 있어요. 그게 이 형님을 만나고는 안 뒤였는데 교회 형님인데 교회에서 별명이 있어요. 이제 커피 맡은 관원장이라는 별명이 있죠. 커피 맡은 관원장이라는 직책 마음에 드세요? 아 너무 마음에 들죠. 제 비전이랑도 사실 맞닿아 있어요. 아 그래요? 교회에서 이제 뭐 노회나 이런 거를 하시면은 어머니랑 이제 교회 권사님들이 네. 커피랑 이제 다과를 준비를 되게 열심히 하세요. 근데 그때 하셨던 말씀이 목사님들은 이제 술 담배를 안 하시니까. 이렇게 커피랑 이런 다가 주전부리를 되게 좋아하신다. 그래서 이렇게 커피를 잘 챙겨드려야 된다.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목사님들 중에서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고 그런 커피를 통해서 또 힘을 얻고 에너지를 얻는 것을 좀 많이 봐왔기 때문에 아, 내가 나중에 커피를 하더라도
이제 교회를 섬기고 이제 목회자분들에게 이런 커피를 좋은 커피를 선물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제가 미국에 있었을 때 되게 유명한 카페 앞에 이렇게 지나가고 있었는데 그 광고 문구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Your body is a temple. Don't ruin your body with bad coffee. 너의 몸은 성전이다. 그래서 나쁜 커피로 너의 몸을 망치지 마라. 이게 약간 조크 같은 건데 저한테는 되게 충격이었어요. 왜냐면은 나는 이제 크리스찬이고 템플이라는 거는 성전을 뜻하는데 아 정말 좋은 커피로 나도 이제 우리 목회자분들을 좀 섬기고 싶다라는 그런 꿈도 하나 있었어요. 예전에. 그래서 제가 커피를 시작하게 된 뭐 그런 작은 모먼트 중에 하나. 형님만의 스케줄 가운데서 형님만의 신앙생활을 지키는 방법? 하나님에 가까워지기 위해서 하는 노력이 혹시 있을까요? 하나님과의 경험치가 많이 쌓였다고 보거든요. 새벽 기도를 가지 않으면 안 되는 내 삶이 일단 하나님과 친밀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 삶에서 우선순위를 뭐로 두느냐.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둔다고 생각했을 때 그러면은 기도와 말씀이 같이 병행돼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기도로 하루를 시작도 해보고 하루가 끝날 때쯤 기도로도 살아봤는데 저는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게 내 삶에 있어서 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많다고 느끼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새벽 기도를 하게 됐고 그리고 제가 이제 인생에서 디폴트라고 디폴트 값으로 정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주일 예배, 주일 성수랑 금요 예배 이 두 가지는 내 삶에서 고정 핀이에요. 하나님과의 선약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그 시간에 누가 나한테 약속을 잡으면 아 그 시간에 약속 있어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과 선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일단 우선순위가 확실히 정해져 있는 거네요. 금요일 예배와 주일 예배를 네. 그거 되게 좋은 거 같아요. 선약이라는 표현이 네버티 네. 마지막으로 형님 기도 제목 있으면 하나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항상 기도 제목은 이제 말씀과 기도 생활을 매일의 삶 속에서 1순위로 두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